느낌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1월 돌아보니 아쉬움 뿐인가요? 하지만 대견하다고 토닥여주는 건 어떨까요? 연초라 긴장감 가졌더니 한 달 동안 지각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주말에 한 끼 정도는 직접 요리해 주겠다는 아내와의 약속 지킨 거. 이번에도 안 갈 줄 알았는데 헬스장 출석을 50% 넘긴 것. 새해부턴 건강 생각해서 잡곡밥 먹겠다는 나와의 약속 지킨 것. 맞아요. 소소하지만 달라지겠다는 결심.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의미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칭찬 우체통 지금 열어볼게요. 띵동! 첫 번째 칭찬 소식이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회 순장 사역을 하고 있는 남인지 순장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순장 사역과 청소년 방송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혜주 순장님, 모자란 저를 칭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혜주 순장님과 함께해서 매 순간 즐겁고 감사하답니다. 제가 칭찬할 분은 저희 청소년교회의 세컨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예지 학생입니다. 저희 예지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므로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충전되고 기쁨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또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더해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지를 칭찬합니다. 올레브의 너의 발걸음이라는 찬양을 예지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가사처럼 예지의 가는 길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예지가 닿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물합니다. 우와, 오늘은 청소년교회 남인지 순장님께서 예지 학생에게 칭찬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 공부하기도 힘들 시기인데 이렇게 청소년교회에서 세컨 피아노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군요. 그 믿음과 결심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항상 밝고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밝혀주는 우리 예지 학생.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큰 비전을 이뤄나가는 예지가 되기를 함께 응원할게요. 찬양 선물 띄워드립니다. 올 레브의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칭찬이릴리, 방금 칭찬을 받은 김예지 친구가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회 악기팀에서 세컨으로 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예지라고 합니다. 남인지 순장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순장님이 더 칭찬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되는지 부끄러워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함께 악기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예빈 언니를 칭찬하고 싶어요. 예빈이 언니는 에너지도 넘치고 또 악기팀에서 분위기도 잘 띄우시고 제가 악기팀에서 세컨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컨 할 때 항상 친절하게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고 악기팀 연습할 때도 찬양곡 부분 부분 수정하면서 분위기도 이끄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또 가끔 세컨에 대한 이야기나 악기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해주셔서 매번 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신청곡은 윌 러브의 밝은 빛이 가득해입니다. 청소년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예지 친구가 같은 악기팀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혜빈 언니를 칭찬했어요. 악기팀의 분위기 메이커이면서 또 상냥하게 잘 알려주는 멋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빈 언니 정말 감사해요. 공부하면서 악기 사역까지 두 분 다 너무나 멋지고 감사합니다. 김예빈 학생과 김예지 학생, 이름도 비슷해서 자매 같은데요. 이름만큼 마음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악기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글로벌한 비전을 키워가길 소망하며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We Love의 밝은 빛이 가득해.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아멘. 항상 새로운 시작은 설레잖아요. 그러다 점차 적응하게 되고 또 무뎌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또 무뎌지게 된다는 게 결국 그만큼 적응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새롭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이 괜찮다면 2022년도는 절반만 이뤄가는 한 해가 되어가도 잘 해내시는 거예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